아무리 뜨거워도 멈출 수가 없다. 이 전장이 대일전장 젓가락을 절대 놓을 수가 없다.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는 면발. 아저씨 진짜 맛있지요. 국물도 끝내주지요. 오늘의 관찰 목표. 아침 저녁 쌀쌀한 가을바람에 뜨끈한 국물 생각나는 시청자들을 위해 준비했다. 신주대교에서 팔당대교까지 한강 따라 약 50km.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다섯 중에 한 명은 이용한다는 자전거 미식가들의 국수집 향연. 이름하여 누들로드. 관찰팀 첫 번째 누들로드 탐색구역은 자전거족 열렬한 사랑받는 행주산성 되시겠다. 열심히 도로 달려 도착하니 행주산성 입구부터 즐비한 음식점들. 그런데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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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락. 차를 돌려봐도 국수, 국수. 행주산성 인근 단일 품목 국수집만 10여 개. 모든 음식점엔 국수 메뉴 필수. 그야말로 국수의 성지라 해도 과언 아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이곳. 냉랭한 분위기 속 이 둘의 거리 약 한 2m나 될까? 마주선 국수집 주차 요원 둘, 주차봉 휘두르며 수신호만으로 조용한 전쟁 중이다. 먼저 입을 연 건 왼쪽 파란색 조끼 주차 요원. 이때 오른쪽 주차 요원은 X. 설마 손님 안 받겠다는 뜻? 이곳 본관엔 자리가 없으니 위쪽 결관으로 올라가시오라는 신호요. 팽팽한 긴장감에 두 집. 메뉴는 잔치국수와 비빔국수. 이거는 원조 이름이 있었어요. 오래됐어요. 한 15년 됐을 때. 이 집에는 이제 오는. 오라, 전통의 고수와 신흥 강자의 싸움. 이 집에 이름 났어. 이름이 났어요? 네. 이 집에 사람이 엄청 많잖아. 엄청 많아요? 네. 그럼 저 집이 국수집을 먼저 한 거예요? 네, 이 맞아요. 동네에서? 네. 행주산성 제1호 국수집이라면 찾아갈 가치가 있다. 8번 카메라. 사전 약속 없이 무조건 카메라 들고 데려가 본다. 역시 방방마다 손님들로 그득하다. 종업원이 다가온다. 8번 행운을 빈다. 어떻게 오셨는데요? 촬영하려고. 아, 처음에는 사장님 촬영을 안 하십니다. 아예 촬영 방송에서 많이 보러 왔는데 아예 안 하십니다. 안타깝지만 방침이 그러시다니 어쩔 도리가 없다. 8번 카메라 너무 기죽지 마라. 다시 돌아온 전쟁터. 여전히 비장한 분위기가 감돈다. 아저씨 너무 바쁘신 거 아닙니까? 내일 뭐 아마 60%는 안 얻은 사람이고 40%는 얻은 사람이니까 얻은 사람은 저 집에 오는 사람 일로 안 먹거든 안 와요. 우리 집에서 먹던 사람을 또 저 끝까지 막아도 기론나고. 그리고 안 온 사람들 어려워해 가지고 이제 우리 지지를 따라가는 거지. 행주산성에선 국수집 갈 때도 정신 바짝 차려야 쓰겄다. 그래서 지지를 따라가죠. 안 오던 사람은 어디 어딘지 모르니까 그만 여기로 가라면 여기 들어가고 저 가라면 저 어디 가고 그렇죠. 자 올라가세요. 올라가요. 올라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앞으로 가요. 올라가요. 저도 한번 올라가 볼랍니다. 같은 시간 행주산성 신흥강자 잔치국수집 앞 자동차도 자전거도 만차. 역시 누들로드답다. 이 동네 국수집에서 자전거 거치대는 필수. 주차요원 아저씨 힘일까? 의리의리한 손님들 덕분일까? 점심시간 전인데도 내부는 이미 꽉 찼다. 꾸르륵 소리까지 맛있게들 잡으신다. 이 중에서도 여기 근처 국수집 만들고 이 집 면이 자전거가 몰려온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어디? 행주산성 어떤 국수집 대기좌석까지 만석. 막힌 자전거도 사람도 줄 섰다. 손님이 많은데 왜 줄 서서 기다리죠? 그 전에 한번 와봐가지고 내가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먹어보니까 맛도 있고 그래서 안양서 왔어요. 안양에서 약 2시간 소요. 아, 안양에서 자전거 타고 오신 거야? 예, 예.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맛볼 수 있는 콧대 높은 어탕 국수. 어디 구경이나 해보자. 얼큰 칼칼하니 맛있겠다. 육고기 맛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던 시절.
민물고기 푹푹 구워 끓여 먹던 어죽 한 그릇. 옛날 생각 절로 나는구나. 어르신네들은 내 맘 다들 알지? 아이고 땡긴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아, 워낙 유명하니까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는 뭐 어탕국수 굉장히 유명하고. 그래서 한번 운다 운다 이렇게 좀 뭐 하다가 오늘 뭐 아주 좋은 기회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페달 밟고 전국 팔도 구석구석 누르다 보면 저절로 미식가가 된다는 천만 자전거죠. 누들 로드의 종착지는 바로 팔당이다. 라이더들 하나 둘 내리는 걸로 봐선 여기가 목적지인가 본데. 라이더들의 성지 팔당 초계국수집. 이야 역시 성지답다. 손님들로 인산이네. 뉴스에선 망하는 가게 많다더니 잘되는 집은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걸까. 그런데 이번 국수 메뉴 뭔고 하니, 아니 이것 살얼음 동동 육수에 든든한 닭가슴살이 품인 새콤달콤 초계국수. 먹는 잘 먹는다. 아주 숨도 안 쉬고 먹는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거의 여기 한 번은 다 오세요. 내도 갈란다. 네,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명소로 돼 있기 때문에 꼭 가야 되는. 아, 여기가요? 꼭 가야 되는 명소? 같은 시각 팔당의 또 다른 국수집. 이곳에서도 자전거족 포착. 아니 왜들 이러시나? 무슨 훈련이라도 하시나? 이고지고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 시간씩 힘들게 자전거 타고 와서 또 힘들게 자전거를 들고 계단을 올라간다. 여기도 또 대체 얼마나 맛있는 걸 잡숫겠다고 이토록 곰팡지게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일까? 3번 칸 이 부쪽으로 내려와 살펴보니 계단 양쪽에 붙어있는 간판 시원한 해물 칼국수가 메뉴라신데. 어디서 출발하셨어요? 강서구. 강서구에서? 네. 근데 좋은 것도 많은데 국수가 드시러 오신 거예요? 아, 여기 뭐 근처에 맛있는 집이라고 그래갖고. 네. 역시 자전거족 입소문 자자한 곳. 따라 들어가 보니 명성답게 빈자리 없다. 대단하다. 하나같이 들어갔다면 사람 바글거린다. 누들로드 4대 천왕 마지막 메뉴는 냄비째 서빙되는 것이 특징. 물 위에 올려 보글보글 눈으로 보면서 익혀 먹는다. 더 익혀야 돼. 양은 냄비 안에서 줄인 배 요동치기 하고 입맛 유혹하는 해물 칼국수. 아, 침 보인다. 아, 이거 쓰면 말은 필요 없다. 일단 한 국자 떠서 그대로 흡입. 소리까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까? 친구들하고 여기 원래 여기 아지트예요. 아, 여기 아지트예요? 아지트예요. 뭐가 이렇게 특별해서 여기 자주 오세요? 나도 친구 때문에 왔는데 옛날에 먹던 그 맛이 뭔지 모르겠어. 마약처럼 끌려. 아, 그래요? 끌고 있는 모습만 봐도 뭔지 모르게 끌린다는 아주머니 심정 100번 이해하고도 남을 것 같아. 딱딱한 게 있어. 아, 진짜 맛 좋겠다. 못 참겠다. 지금부터 행주 팔당을 잇는 누들로드 본격적으로 출발한다. 1번, 2번은 팔당의 초계국수, 3번은 해물 칼국수를 단독 관찰한다. 하나 더 놓치지 마라. 그리고 이번엔 행주 선사. 5번, 7번은 잔치국수 신흥 강자를, 6번은 어탕국수를 맞는다. 그런데 4번 카메라는 어디 갔노? 응답해라. 그 시각 방화대교 남단 관찰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합차 도착. 어째 그동안 많이 보던 차다. 역시 너로군. 4번 카메라. 근데 이 자전거는 나 뭐다냐? 전후방 블랙박스 장착. 최고시속 15km, 하루 대여료 2만원에 여의도공원에서 대여한 나름 최신식 촬영장비. 오전 10시 반, 4번 카메라 방화대교에서 출발. 라이더에겐 3시간 거리, 4번 요구는 얼마나 걸릴까? 행주에서 팔당까지 8인의 관찰 카메라 누들로드를 점령하라. 자, 출동! 오전 7시, 아직은 고요한 행주산성 어탕국수집 앞 사거리. 이른 아침부터 주방은 정신없다. 사장님이야 모든 직원들 분주한 가운데 떡하니 자리 차지한 요놈들. 어탕국수 재료 민물고기 되시겠다. 네가 할래? 아니야.
여기 왜 이렇게 힘이 좋은 거야, 아버지? 잠깐만요. 가만있어. 하나, 둘. 어디 보자. 넌 내기구나. 제가 고기 많이 왔는데 뭐 먹어 들어가요? 하루에 못 들어가도 다섯 가지 이상 들어가는데요. 미굴에 네. 어종이 되게 많거든요. 같은 대로 다 들어가는 건데 잉어, 붕어, 김치, 메기, 동자개 뭐 이런 거. 네, 그런 종류들. 라이더들의 성지, 대박집 어탕국수 만드는 법. 매일 아침 다양한 민물고기를 손질한다. 일일이 비늘 긁어내고 내장 빼고 민물고기 손질 예산일 아닌 듯하다. 게다가 날마다 이 힘 좋은 놈들과 씨름하려면 주인장 땀 좀 나시겠다. 근데 요 놈들은 개 아니야? 어탕국수 만드는 법. 시원한 국물 맛을 위해 참게를 넣는다. 잉어, 붕어, 누치, 메기, 동자개도 모자라서 참게까지. 헐떡이는 재료들만 봐도 힘이 불끈불끈 솟아오른다. 잘 손질된 민물고기 통째 들고 그 앞으로 이동하는 사장님. 이제 본격적인 조리 들어가시려나 보다. 과연 어떤 양념으로 맛나게 한 그릇 만들어내시는지 지켜보자. 찐내하지 말라고 된장도. 어탕국수 비린내 안 나는 비법 양념 된장 한 국자. 고소한 된장으로 냄새 잡고 맛은 살림. 이거 뭐예요? 네, 청주. 청주. 청주 넣고. 네. 흔히 집에서 쓰는 것들 양념 들어가요. 생강 넣고 이렇게 보면 돼요. 대박집 어탕국수 만드는 법. 된장, 청주, 생강 등을 넣어 살이 풀어질 때까지 푹 끓인다. 안팎으로 끓이느라 욕 보셨다. 푹푹 끓인 다음엔 뭐 하시나? 어탕국수 만드는 법. 민물고기 살만 체에 발라내 육수를 만든다. 근데 요 위에 있는 건 뭐 먹는 거요? 네? 이렇게 해서 밑으로 네. 살은 빠지고요. 네.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살도 빠지죠,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못 먹는 거. 뼈하고, 뭐, 내장 남은 거. 이런 살들 보이죠, 여기. 다 이게 고기 살이에요, 이게. 아이고, 그거 참 깔끔하네. 요것만 먹어도 좋겠어. 한국자 뜨면 살코기 야들야들하니 술술 넘어가겠구만. 아니 근데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졌나? 갑자기 바빠진 주방. 불 위에서 뚝배기가 끓더니 벌써 국수가 나온다. 간다. 주방 담당에서 홀 담당으로 일사불란하게 쟁반이 옮겨지는 순간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은 오전 8시 25분입니다. 아니 아침 대바람부터 국수 못 자고 여기까지 온 분들 위신지 6번 카메라 일단 들이대고 본다. 아 맛있어요. 죽이네요. 한 입 들자마자 여기저기 감탄사 연발. 지금까지 어떻게 참으셨어? 자전거 라이딩 하고 나서 영양 보충으로는 최고죠. 이게. 그 민물고기에다가 이렇게 오죽, 어탕국수 최고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오늘도 방배동에서 여기까지 일부러 온 거예요. 이거 먹으러. 약 2시간 소요. 우거지 마십시오. 우거지. 맛있게 보이잖아요. 열혈 홍보대사까지 납셨다. 드시고 싶은 분은 이쪽으로 오세요. 나도 한번 가려니까 한번 볼 수 있으면 봅시다. 그런데 어탕국수 한 그릇 드시고 싶으신 분 정말 많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대기 손님까지 줄 섰다. 손님 빌려드니 당연히 주방은 초긴장 모드. 근데 이분 위신데일이 여유 넘치실까? 한 손엔 국자, 한 손엔 집게, 양손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국물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얼갈이를 들었다 놓았다. 이번엔 뒤돌아 눈으로 보는 둥 마는 둥 어림짐작으로 소면 집어들어 냄비에 흐르륵 또 한 번 집어서 흐르륵. 이분의 정체가 사뭇 궁금해지네. 그럼 그렇게 잡으면 몇 인분인지 바로 알아요? 예. 지금 몇 인분 드신가요? 5인분인가요? 역시 고수의 여유? 300g
바로 확인 들어간다. 이게 3인분. 그리고 이게 2인분이란다. 뭐 별 차이 없어도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한번 3인분 잡아주세요. 한번 잡고 조금 더. 이게 3인분이야? 예. 그러면 2인분은? 이번엔 한번 잡고 살짝 든다. 이게 2인분이야? 예. 이쁜 사람이 구원, 미운 사람이 구원인데. 아하, 국수 양은 복불복. 하지만 부족하면 공깃밥이 서비스니 참고하시라. 어탕국수 만드는 마지막 단계. 얼갈이 넣어 끓인 육수에 소면을 넣고 약 1분간 더 끓이면 손님상 나갈 준비 완료. 일단 잘 데워진 뚝배기 위에 절대 모자랄 일 없이 푸짐하게 담기는 국수. 국물 넘쳐 흘러도 펄펄 끓여내는 것이 이 집 입소문 비결일까. 여태까지는 어탕국수 한 그릇 기다리는 사람이 문밖까지 줄 섰다.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종종 걸음, 손발 젤 틈없고, 손님들은 뚝배기 받자마자 젓가락질 바쁘다. 진짜로 아주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속불이 최고예요, 최고. 왕팬 납셨다? 맛있게 한번 드셔. 어떻게 먹어야 소불이 날라는가? 한 입을 먹어야지. 먹는 소리 좋고 시선 처리 좋고 이만하면 굿이네, 굿. 안 그럴까, 6번 카메라? 감사합니다. 땡큐. 오전 11시 30분, 4번 카메라 라이딩 1시간째. 시원한 바람, 적당한 햇볕, 4번 카메라 아직은 달릴만하다. 이제야 가양대교. 20대 청춘이 와 이러노? 동상 달리라! 그런데 잠시 후, 품체 좋은 중년과 날렵한 청년들이 앞서 나간다. 벌써 지친 걸까? 같은 시각, 행주산성 잔치국수집. 역시 손님은 많고 라이더는 주문 중. 주문과 동시에 줄이 스타트. 주문이 들어오면 눌러야 하는 버튼이 있다. 대체 뭘까? 자세히 들여다보니 커다란 손마다 끓는 물에 면 삶는 중. 그리고 얼마가 지난 알람이 울린. 1분 40초. 대체 이 100초의 시간은 뭘 의미하는 걸까? 그런데 의미 해독도 전에 다시 한번. 알람이 울리자 칼같이 면을 꺼내는 조리자. 시간 우리가 어떤 거예요? 시간, 뭐 시간. 시간 올려요? 네. 열 삶는 시간인 거예요? 1분 40초. 1분 40초. 열 삶는 시간. 1분 40초 동안 삶은 면은 빠르게 찬물에 헹궈 탱탱한 면발을 만들어준다. 오로지 탱탱 쫄깃한 면발을 위해 아낌없는 찬물 샤워 마치면 조리장의 번개 같은 손놀림이 더해진다. 좌로 우로 위로 아래로 면발을 재빠르게 흔들어 뜨거운 김을 빼내야 국물로 먹어도 비빔으로 먹어도 쫄깃쫄깃 맛있는 국수가 탄생된단다. 이젠 타서고시 그릇에 담기는 일만 남았다. 행주산성 잔치국수는 손에 세 번 돌돌 말아 그릇에 담는다. 이게 1인분 아주 푸짐하다. 너는 육수를 붓고. 시원하게 맛을 낸 육수를 붓고 당근, 김가루, 유부고명을 얹어 모양을 내면 잔치국수 완성. 주문부터 손님상까지 한 치의 지체도 없대. 순식간에 완성된 행주산성 벽국수. 국수가 불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손님에게 전달하는 것이 서빙의 철칙. 하지만 국물이 흘러 넘쳐서는 안 된다. 재빠르지만 안전하게 서빙까지 완료. 여기 나갈 때까지 몇 분이 걸려요? 한 분 할까요? 여기서 1분 몇 40초. 그래야 하니까. 예. 그러니까. 예. 안 예. 진짜로? 5번 카메라 바로 검정 들어간다. 주문받은 시각 12시 56분. 주황색 티셔츠 60대로 추정되는 남자 손님. 잔치와 비빔 중에 선택한 메뉴는? 주문 계산과 동시에 주방에선 조리가 시작된다. 왼쪽 화살표 주먹. 지금 면이 들어갔다.
그리고 오른쪽 주먹 1분 40초 버튼이 눌렸다. 과연 3분 안에 잔치 국수는 완성될 수 있을까? 여기가 원래는 자전거 부대가 다니면서 국수를 먹기 시작한 거야, 여기가. 아, 놀래. 기다리는 동안 담소 나누는 5번 카메라. 네. 그러다가 이제 입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차로 이렇게 오는 사람이 더 많아져. 아. 처음에는 자전거 부대를 만나고 했어요. 그래서 자전거 부대 잡으려고 막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처음에 오픈할 때, 우리가 처음에 오픈할 때 왔거든요. 저는 이제 원조지만은 차이점이 뭐냐면은 저기는 국수를 하다가지만 여기는 이제 생면을 빼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맛이 좀 좋아요. 가게의 역사를 함께한 손님에게 내 니은이 삶아졌다. 약속한 3분 가운데 1분 40초가 지났다. 현재 시각 12시 57분. 남은 시간은 단 1분 20초. 보는 사람은 초조한데 주방은 긴장하지도 서두르지도 않는다. 특별할 것 없는 익숙한 손놀림, 마치 기계와 같다. 면이 담기면 아주머니가 국물을 가져온다. 그릇에 차분하게 육수를 붓고 당근, 유부, 김가루까지 차례대로 고명을 넣는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다. 그리고 홀 담당 직원에게 낸다. 12시 58분, 약 2분 만에 주문한 잔치국수 완성. 처음에는 잘 못했어요. 입소문, 입소문, 라면들. 아, 여기도 맛있더라, 여기도 맛있더라. 그런 거지 뭐, 여기가. 라이더를 시작으로 입소문난 맛집. 우선 가격 싸고. 잔치국수 4,000원. 양 많고. 면 무한 제공. 그러니까 부담이 없잖아, 이거. 하루 자전거 끄고 나와서 운동하고. 보다 먹고 맛있고 기분 좋은 잔치국수 한 그릇. 신흥강자 잔치국수집. 과연 하루에 얼마나 팔릴까 궁금하던 찰나 단서를 던져줄 트럭이 포착됐다. 가만히 있을 5번 카메라가 아니다. 알면서도 인사차 질문 건네본다. 이다 뭐예요? 밀가루. 밀가루. 아저씨 무장해제. 그런데 이게 다 이 집 배달할 밀가루? 국수 촬영하러 나올까요? 네. 60개 여기 60포대. 몇 킬로인데요 하나? 20킬로 하나에 20킬로. 20킬로그램짜리 밀가루가 60포대면 1,200킬로그램. 싣고 온 양도 어마어마한데 이미 쌓여 있는 양도 만만찮다. 그나저나 이 집 밀가루 받는 걸 보니 면을 사다 쓰는 게 아니고 손수 만들어 쓰는 모양. 그런데 얼마나 국수가 많이 나가면 밀가루를 이렇게나 챙겨둬야 하는 걸까? 이게 다 몇 개일까? 하여튼 무지하게 많이 쌓인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배달맨 끊임없이 쌓고 쌓고 또 쌓는다. 이제 드디어 끝? 그래 끝. 밀가루 배달맨 임무 완료다. 그래 이제 얼마나 되는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합이 74. 야 많기도 하다. 행주산성 신흥강자 잔치국수집. 일주일에 약 6천 그릇 판매. 어디선가 호련이 나타난 이분. 면 만드시는 분인가 보다. 기계의 밀가루 한 포대 투척하시고는 플라스틱 통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5번 카메라에 스리슬쩍 던지는 시선. 이번엔 조금 더 오른쪽으로 손이 간다. 또 뭔가를 꺼낸다. 뭐 넣으세요? 그냥 넘어갈 5번이 아니다. 저 바로 찍어 먹어봐도 돼요? 그러네 지금. 호쾌한 웃음 뒤에 숨겨놓은 엄청난 호기심. 일단 먹어본다. 뭘까? 이 맛은 과연 건강식품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까? 하나는 노르스름하고 하나는 하얗다. 지금으로선 색깔이 유일한 단서다. 5번 카메라 이번엔 카운터의 사장님께 다짜고짜 돌진한다. 면에 막 뭐가 막 들어가던데 몰라? 나는 몰라. 모르쇠로 일관하시더니 뭔가 가리키신다. 네, 찍지. 이런 게 들어간단다. 이런 게 다 들어가고. 아, 있구나. 이거구나. 타우린, 각종 혈관 개조단 예방 효과로 자양강장제 땡카스의 주성분.
타피오카, 식용전분으로 소화가 잘 되는 것이 특징. 진념의 5번 호기심 해결했다. 그런 사람 부드럽게 하는 거, 입만 안 되는 거. 아, 그 씻는 맛이 부드럽게. 쫄깃쫄깃 하면서 노란색 나면서 저런 거 소화되는 거. 알았죠? 비밀을 밝힌 5번 카메라. 다시 면에 집중하고 관찰 시작한다. 기계에서 반죽돼 가닥가닥 나오는 면은 일정한 간격 약 25cm로 잘린다. 그리고 아저씨의 손에 쥐어지는데 여기에도 법칙이 숨겨져 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한 묶음이 된다. 다시 하나, 둘, 셋. 이게 1인분. 엄청나다. 이거 그 마트에 가면은 네. 그 이제 비닐봉지로 포장한 거 있잖아요. 아, 냉장고에 들어있는 거? 칼국수를 잘 원래 생면으로 먹지 않아요? 예, 예, 예. 그죠? 수제비랑. 예, 예. 그렇죠. 식이나 같죠. 직접 뽑은 면발이라 그런가? 점심이 지나도 홀은 만석. 역시 자전거 라이더도 한 자리 차지하셨다. 카메라가 가까이 가도 오로지 아저씨의 관심사는 국수뿐. 두 젓가락으로 열심히 국수만 비비시더니 갑자기 뭔가 생각나신 듯. 촬영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써야지. 핸드폰을 써야 된다고요? 예. 네. 아니, 식사실 때 핸드폰이 있어야지. 아, 그래도 핸드폰 써요. 아, 일단 좀 비벼놓고. 아마 핸드폰 썼대요.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정 원하신다면야 뭐. 헬멧도 좋아 보여요. 예, 네, 있어요. 헬멧은 좋은 걸 써야 돼. 왜요? 만약 사고 나면 그래야 머리가 안 다쳐. 근데 고개는 왜 돌리셔? 그 참 선글라스 멋지게 쓰시네. 안경까지 써서 드시게. 안경 써야 돼. 자, 아, 사진 찍는데 그래. 자. 보이세요? 예. 네. 아니, 불편하신 벗고 드세요. 네, 네. 벗고 라이더가 촬영에 임하는 자세. 아, 훌륭하십니다. 혼자 편안하게 드십시오. 근데 비빔국수도 참 맛있는가 보다. 엄청 잘 드신다. 아이고, 천천히 드시소. 제가 계십니다. 근데 이분 어딜 그렇게 보실까? 한 입 먹고 쳐다보고 또 한 입 먹고 쳐다보신다. 선글라스 끼는 것부터 식사하시는 것까지 특이한 점 한둘 아니다. 왜요? 와, 뭔 일이십니까? 네? 아니, 자전거 대놓고 자전거 잊어버릴까 봐. 자전거 얼마짜린데? 얼마짜리입니다. 내가 자전거를 한 대 잊어버렸단다. 1200만원짜리. 근데 요거 500만원짜리야. 자동차가 아니고 자전거가? 그러고 보니 이분들도 안절부절. 국수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시선은 창밖에 자전거를 향해 있다. 알고 보니 자전거 라이딩 참 고급 취미다. 이때 관찰팀에 포착된 완벽한 복장의 커플 자전거죠. 저건 자전거 얼마짜리예요? 저거 도대 3,000대. 3,000만 원? 내가 지금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두 대 3,000요. 네. 와, 와 이라노 이거. 이건 1,800, 이건 1,200. 너무 어이없어, 실성한 기야. 그랬잖아요. 타이어 무게가 310g. 자전거가 가벼울수록 가격은 대체로 비싸진다. 아, 그런 뜻이에요? 네. 아. 조심해라. 이거 떨어뜨리면 1200 정도 떨어져. 1,000만 원 넘는 자전거 무서워서 어떻게 타실까? 아버님께서 비싼데? 신랑이라고 더 비싼 거 사줬어. 아, 미웠나요? 그냥 옷은 어머님이 더 비싸고요. 네, 엄청 내가 더 비싸요. 네. 안전운전하세요. 네. 주거니 받거니 어쨌든 부부가 같이 자전거 타시니 참으로 다정해 된다.
부럽기는 하지만 너무 비싸서 자전거는 못 사겠다. 라이더 행렬 끊이지 않는 행주산성 어탕국수집. 밖에 세워놓기 불안들하십니다. 죄다 자전거 끌고 들어가는 와이들. 그런데 가게는 어딜 봐도 사람만 그득하다. 그 자전거 어디 하셨어? 응? 여기 어디야? 못 갔어요. 진짜 이 방엔 자전거만 있다. 입구에서 다시 지켜보면 식사 마치고 나오는 라이더. 어디론가 쏙 들어가서는 잠시 후 쭉 자전거를 끌고 나와. 사람들은 대문 밖까지 줄 서 기다려도 자전거는 지체 없이 방으로 들어간다. 사람보다 자전거가 대우받는 특별한 가게. 이 방에 테이블만 몇 개 더 놔도 기다리는 손님 좀 줄일 수 있을 텐데. 자전거가요, 웬만한 차값보다 비싼 게 많아서요. 분실을 하실까봐 맘 놓고 식사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다 안에 들여놓으시고 창문 열어놓으면 안에서 식사하시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 이 집에서는 그야말로 VVIP다. 다른 데도 혹시 자전거 저렇게 방이 있는 데가 있나? 다른 데가? 방보다는 가게 밖에 거치대가 있어요. 거치대 있으면은 거치대 걸고 본인들이 가져온 걸쇠 갖고 이제 당근장 차하고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밥을 먹어도 자기 눈에 보이는 곳에 웬만하면 두고 식사를 하려고 해요. 맛과 함께 주말 라이더를 위한 배려. 이러니 어탕국수 안 먹을 수 있나? 할당에 위치한 초계국수집 앞 1번 카메라 진지 구축하고 관찰 중. 자전거 라이더들의 성지라 불리는 이곳. 역시나 그 입구부터 자전거 부대 포착. 이미 세워진 자전거도 무지하게 많다. 옛날에 그런 것 좀 기다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라이더들 사이로 보이는 정체불명 파란 옷의 남자. 이쪽이요. 이쪽. 누구세요? 구문 받는 것도 아닌데 별걸 다 묻는다. 그러더니 손님들에게 지시까지 내린다. 하나는 똑바로 놓고 하나는 반대로 놓고 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다가 다세요. 또다시 이어지는 아저씨 요청에 희한하게도 순순히 말 잘 듣는 라이더들. 이분 정말 정체가 몰라. 손길 닿는 곳 번호표에 주차번까지 놓였다. 이번엔 웬 발자국 옮겨보는데 이건 자전거 걸쇠다.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아저씨 손님 자전거에 자연스럽게 걸쇠를 채운다. 이분 대신 위시인데 1,000만 원 훌쩍 넘는 남의 자전거를 제 거다로도 타시는 걸까? 알고 있었던 사람이냐?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 다시 타셔야지. 그리고 손님에게 건네는 번호표. 1번 궁금증 폭발. 사람들이 자전거를 맡기고 가네요. 번호표를 드리면은 그 번호표를 가지고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고 나올 때 그 번호표를 주시면은 저희가 발레 탄 자전거를 내드리는 거예요. 자전거계의 발레 파킹인가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고급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에서만 한다는 그 자동차 발레 파킹. 이곳에서 자전거 라이더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자전거가 비싼 자전거예요. 딱 보면 아세요? 그러네. 이게 얼마짜린데? 저것도 한 9천만 원 이상 할 거예요. 진짜? 네. 놀라긴 이르다. 여기 9천만 원짜리 정도인가요? 차가 아니고요. 아니, 자전거. 그러니까 요 자전거 비싼 자전거예요, 이것도. 요것도 괜찮은 거고. 아, 달라 보인다. 자전거 발레 파킹 요령, 일정한 간격 유지로 접촉 사고를 방지한다. 이번엔 초계 국수집 홀로 시선을 돌려보자. 특급 배우 누가 마다할까? 역시 눈에 띄는 라이더들. 그런데 라이더들 자리 잡고 앉자마자 종업원들 뭔가를 내온다. 시원한 물? 아니다. 접시에 담긴 걸로 봐선 물은 아니다. 이번에도 라이더들이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종업원들 물이나 개 접시를 들고 출발. 이불 위에 갖다 놓는다. 대체 뭘까?
이번엔 좀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자. 인머리 아가씨의 한 손엔 이다란 사각접시, 또 한 손엔 아주 작은 종지가 들려있다. 맛있게 먹는 딱 한 45kg 서비스란다. 멍구 했더니 속이 꽉 찬 만두다. 서너시 가면 필수로 시키게 되는 만두가 공짜라고라거라. 팔당 초계국수집에선 자전거 라이더 손님이 왕. 자전거 발라 파킹 4개 5천원 만두가 서비스로 제공된다. 만두는 뭐예요? 만두. 만두는 뭐예요? 아, 저건 자전거 타시는 분들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 안 줘요. 네? 다른 사람은 안 줘요. 근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딱 알아요, 자전거 타는 사람. 일단 복장이나 들어오실 때 느낌으로 알아요. 자전거 손님은 저희들한테 아주 귀중한 고객이에요. 왜 그랬냐면 주차장 부족하잖아요, 저희가. 어? 그런데 자전거 타고 오시니까 감사하고. 그러면 뭐가 있냐면 힘들어서 그러니까 배고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릴 동안에 그냥 자전거 인도들을 때 하려서 만두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네 개 드리거든요. 한 접시에 5천 원이에요. 아, 힘들어서 얼마나다. 뭐 자전거 손님들은 무조건 좋아요. 자전거 손님 최우선으로 매시는 팔당 초계국수. 주방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나 들여다보았더니 사장님 종업원 너나 할 것 없이 여섯 개의 손이 모여서 결대로 닭가슴살 찢는 중. 삶고 식히고 찢고. 손 많이 가는 걸로 둘째 가라는 서럽지만 역시 초계국수의 하이라이트는 닭가슴살입니다. 푸짐하게 면을 담으면 사르름 동동 뜬 육수를 담는데 얜 왜 이리 돌고 있을까? 어지럽다. 아, 이게 얼음. 얼음 갈아서 녹으면은 계속 이렇게 사르름이 쓰다고 돌리는 거예요. 긴 시간 달려온 라이더들 땀 식히려면 요 사르름 육수는 필수. 하지만 양은 기본이다. 오이 절인 뭐 양파 등도 아낌없이 팍팍. 큰 그릇에 빈틈없이 그득하게 담긴다. 서비스만큼 본면에도 기대 이상. 사르름 동동 육수. 푸짐한 면과 닭가슴살 고명. 힘든 라이딩 후엔 딱이다.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주방. 그중에서도 초계국수 그릇은 10초에 하나씩 갖다 놓기가 무섭게 동난다. 다시 쌓아놓은 그릇. 하지만 담고 담고 또 담고 내고 내고 또 내니 순식간에 끝. 아주머니 팔 떨어지시겠다. 다시 한번 쌓이는 그릇. 역시 이번에도 상황은 마찬가지. 라이더 입소문에 전국 팔도 사람들 이 집으로 다 몰렸나 보다. 주방에서 개눈 감추듯 사라진 국수 그릇. 여기 와있다. 자전거 청년들, 손에 손에 전달한 초계국수. 웬만한 성인 남성이 먹기에도 많아 보이는 양이지만 왠지 이 청년들은 무리 없이 먹어 치울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좀 모자라 뵌다. 평상시처럼 먹을래. 아, 이거 참 재밌다. 일단 테이블에 국수가 놓이면 부드러운 목 넘김을 위해서 닭가슴살과 오이, 초무침 등 각종 고명을 적당히 섞어준다. 그 다음에 먹는 것이 초계국수에 대한 예의. 하지만 먹성 좋은 청년들은 일단 입에 넣고 본다. 여기도 마찬가지. 청년들, 뭐가 그리 맛있어? 말 좀 해가면서 물어. 이제 좀 시잖아요. 시고 시원하고 해가지고 자전거 열심히 타고 와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새콤달콤한 향에 코가 벌렁거리고 입엔 침이 고이는 초계국수. 시장이 반찬에 맛까지 더하니 혈기왕성한 청춘들. 한 그릇 뚝딱은 시간 문제. 중간중간 시원한 국물로 땀까지 식혀주니 라이딩 후 이만한 음식도 있을. 우리는 자전거 손님들 정말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우리한테는. 제가 이거 장사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정말 마음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 초계국수를 알려주신 분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나저나 4번 밥은 먹고 댕기나. 오후 3시 30분 4번 카메라 점심도 거르고 5시간째 라이딩 중. 계속
계속해서 추월당하는 4번 카메라 몹시 지친 기색이다. 누군가는 허벅지 터지도록 자전거 타는 사이 누군가는 잔치국수집에서 한가로운 촬영. 경주산성 잔치국수집 관찰 중인 5번 카메라 파동 나와라. 7번, 8번도 와있다. 생생한 맛 전달하고자 촬영에 힘쓰는 중. 준비 자세 남다르다. 조명까지 켜시고 아주 신경적 쓰는 거지. 작품명 국수 됐죠. 자전거 라이더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한 그릇. 탱탱한 면발과 시원한 국물은 행주산성 잔치국수의 자랑. 새콤한 김치 얹어 한 젓가락 뜨면 그곳이 어디든 천국이라네. 오케이. 예술 다 했나? 4번 카메라는 쇠가 빠지도록 자전거 타는데 5번, 7번, 8번 팔자 좋다잉. 그럼 5번 카메라 예술한다더니 의자까지 뺏어 안고 국수에 젓가락 꽂았다. 먹는다. 대견하게 먹는다. 잠시 열심히 촬영 중인 7번 카메라 흘게 쳐다보고는 김치까지 가져가서 아주 제대로 야무지게 먹는다. 그건 촬영 중이신 것 같은데 식사하시네요. 보니까 분명 버리잖아. 말이나 뭐나면. 그건 뭐 무슨 비비지 이거. 열심히 촬영하던 8번 카메라 울컥했다. 잠깐만. 하나, 둘, 셋. 이번엔 내가 도전한다. 제목 비빔 국수. 바삭한 채소와 새콤달콤한 면의 환상적인 조합. 입맛 땡기는 비빔국수에 야들야들한 고기 한 점. 그러니까 가만있으면 너 참 맛있겠구나 야. 5번 카메라 자세도 예술이구나. 어쨌든 작품 찍느라 고생했다. 촬영 후 신입 요원 7번 카메라 제대로 먹방 보여주는 중. 관찰 1회 이렇게 잘 먹는 요원은 본 적이 없다. 8번 카메라 옆에서 살짝 젓가락 꽂는다. 한 젓가락 제대로 집어 시식하지만 눈길은 자꾸 되새긴질하는 7번에 8번 이쯤에서 눈치껏 아웃. 관찰팀 먹방에서 했던 7번 카메라 앞으로 관찰팀 시식은 무조건 니가 믿는다잉. 자 이번엔 다시 팔당으로 카메라를 넘긴다. 3번 나오이라. 3번 카메라 발당 해물 칼국수집 주방 촬영 중. 불 위에도 선반 위에도 가스고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노란 양은 냄비. 냄비에 구미가 당긴다. 근데 칼국수 끓일 때 다른 냄비 많잖아요. 네. 양은 좀 이유가 있어요? 딸리 떨잖아. 손님들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시는데 그러면 그 열 전조율이 높으니까 맛도 좀 있고. 그러니까 열 전도율이 높은 양은 냄비로 조리 시간을 단축하고 테이블 회전율을 높인다. 그런데 왠지 주방 한켠 빨강 파랑 소쿠리에도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다. 자연스레 집어서 냄비에 직행. 소쿠리에 미리 채소를 준비해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사용한다. 바지락, 그 다음엔 채소. 그런데 아무리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재료가 가라앉아버렸다. 한 번에 온 질문 큐. 아니, 냄비에 넣는 거 뭐 넣는 거예요? 바지락, 새우, 홍합이랑 무겁게 담자 호호. 색깔 구분 없이 소쿠리엔 2인분씩 담겨있다. 재빠르게 재료를 투하한 칼국수. 칼칼한 맛을 내는 청양고추와 입맛 당기는 붉은 빛깔 고춧가루로 깊은 맛까지 더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내는 유부를 듬뿍 얹는다. 재료를 넣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손님상에 낼 때까지 신속하게 만드는 것이 이 집 시스템의 키포인트. 이게 7번이요. 자전거 손님들이 허기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소하기 위한 배려 차원이란다.
냄비가 도착하면 테이블에서 더 끓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에피타이저가 된다. 아, 참기 힘든 유혹이다. 계속 끓이면 끓지 않아요? 처음에는 좀 약속한 것 같고요. 점점 조금 더 끓여야지 맛있는. 잘 안 푸는 것 같아요. 진국을 먹으려면 기다려야 하는 법. 칼국수 처음에 약간 딱딱하고 이 정도 끓여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순서는 먼저 그 유부 먹고 그 다음에 수제비 먹고 그 다음에 칼국수 먹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순서가. 이것이 진정한 고수의 비법. 캬, 제대로 끓고 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페달을 밟고 밟아 목적지에 다다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행복. 쫄깃하면서도 칼칼한 면이 입속으로 후루룩 빨려들어갈 때. 먹는 사람은 그야말로 무아지경.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 아무리 뜨거워도 멈출 수가 없다. 이 전장이 대일전장 젓가락을 절대 놓을 수가 없다. 계속해서 빨려들어가는 면발. 아저씨 진짜 맛있지요? 국물도 끝내주지요? 그런데 여기 셀프 반찬 코너에선 김치가 인기 만발이다. 아저씨도 한 그릇 수북하게 리필. 드디어 뒤에 오는 아줌마도 반찬 그릇 그득하게 김치 담아 가신다. 아니, 김치 맛이 어떻길래? 이게 전부 좀 맛있었어요. 어르신들 입맛에도 합격점. 원래 이 집에는 김치 맛 없으면 안 돼요. 그럼요. 김치 맛 있으면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김치 맛 없으면 반갑습니다. 미식가 라이더들도 인정하는 김치 맛. 과연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3번이 온 탐색 스타트. 어떤 작업 하시는 거죠? 다듬는 거예요. 이파리 다듬어요. 알치 김치에 넣으려고. 무슨 김치인데요? 알타리 김치죠. 일주일에 한 번 알타리 400단, 동원인원 10명, 5시간 소요. 다듬고 씻고 자르고 기계의 힘을 빌린다지만 사람 공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을까? 무엇이 있어 건지는 모습만 봐도 허리가 아플 지경. 이번엔 반평생 주방에서 산 어머님들 넷이 모여 물을 썬다. 썰고 썰고 또 썰어도 아직 한참 남았다. 언제나 끝날려나. 그나마 버무리는 기계라도 있어서 손을 덜어주니 다행이다. 아무리 음식은 정성이라지만 파는 김치가 넘쳐나는 세상. 이 징한 몸고생까지 하며 담그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멀리서 오신 손님들이 섭섭해하시잖아요. 주인장 정직한 마음과 정성 그득하게 담긴 김치. 부디 맛깔나게들 드시고 절대로 남겨주지 마세요. 아셨죠? 맛있는 음식 배부르게 먹고 난 뒤 와이더들의 뒷모습 왠지 친근하다. 지금 자전거 타고 이렇게 오셔서 칼로리 소비하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먹으면 똑같지 않나요? 그래도 집에서 앉아서 먹기만 하는 것보다 낫죠. 호흡력 운동을 하는 거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이 되는 게 낫죠. 플러스만 되는 것보다. 차 타고 오면은 와서 플러스. 가속도 플러스. 이런 계산법. 오후 4시 45분 여전히 칼로리 소모 중인 4번 카메라. 밥을 못 먹어서 그런가 팔뚝이 앙상해 보인다. 아이고 그림자마저 비틀비틀. 앞에 아저씨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오라, 다시 힘을 내는 4번 카메라. 페달을 밟는 다리에 힘이 들어간다. 달려라. 오지가 멀지 않았다. 와, 다시 힘이 빠진다.
머릿속엔 후회, 후회, 후회. 행주 팔당간 자전거 도로 중 최악의 코스인 암사언덕. 하지만 이제 정말 목적지가 코앞이다. 이 길에서 우회전만 하면 된다. 바로 여기 이쪽이다. 자전거 표시가 있는 이 길. 그래, 바로 여기다. 쉽다. 우리의 4번도 달린다. 그런데 직진한다. 앞만 보고 달린다. 이 길 끝에 아무것도 없다. 길을 잃었다. 4번 카메라의 머릿속이 몹시 착잡하다. 오후 6시 해가 넘어가는 한강 자전거 도로. 갑자기 드리운 어둠의 그림자. 오후 6시 45분 4번 카메라 도착 예정 시각 5시간 초과. 길 잃은 거 아니에요? 아까 전화할 때는 지도 보고 찾아온다고 했거든요. 계속 그런 얘기 좀 시간이 좀 오래되긴 했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통화를 시도하는 1번 카메라. 그런데 이때 사이렌 소리. 혹시 4번 카메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전화도 받지 않는다. 과연 무슨 일일까? 걱정이 밀려든다. 저녁 7시 30분 방화대교에서 팔당까지 노들로드 체험에 나섰던 4번 카메라. 출발 9시간 만에 도착. 4번 카메라는 말이 없다. 그저 묵묵히 먹기만 한다. 긴 면발을 놓치지 않는다. 즐기도록 긴 하루가 이 면발 같을까? 시원한 초계국수로 풀고 있는 걸까? 4번 집 나갔다 정신줄 좀 돌아오나? 이제 말 좀 해봐라. 맞다. 왜 운지 알겠어. 아, 맛있네. 그래서 딱 마이무라잉.